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일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앞으로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만한 계기나 또는 나라가 있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뭐 한미관계 중요하죠.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거의 독보적인 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럴 상대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도 자국 기업의 우선이고 또 우리가 나머지를 보더라도 뭐 중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팽팽한 또 신경전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중동이라는 곳은 막대한 오일머니가 있거든요. 그죠. 70년대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때 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반으로 삼성이 반도체도 했고 현대가 자동차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초기술이 필요한 네옴시티가 우리의 제도약대. 다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퀀텀 스테이지가 될 수 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꾸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너무 설레발칠 필요가 없네. 뭐 실제로 우리가 얻는 혜택은 제한적이네. 아니 그러면 그런 분석을 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동남아로 갈까요? 북유럽으로 갈까요? 없거든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도 뭐냐면 중동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 투자를 할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8개 그룹 총수와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재용, 정의선 두 사람이에요. 자, 빈살만 20여 시간, 하루밖에 안 돼요. 20여 시간 머무르면서 8명의 총수. 얼마나 이 중동 이 네옴 시티 특수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이 아람코 S오일의 소유주죠. 그러면 아람코에서도 지금 이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랍으로 샤인이 매입니다 매.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제는 폴리에틸렌을 생산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이제 샤인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초기술 분야, 그냥 이제는 대수로공사, 동화건설에 했던 대수로공사가 아니에요. 또는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친환경 원전,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이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까지 다 우리의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중동이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항상 이 빈살만 왕세자의 빈살만 왕세자 이름이 길어요. 모하메드 빈살만 빈 압둘 하여튼 뭐 그래요. 아사드 이런데 1985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냐 30대, MZ세대예요.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을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밀월 관계로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핵심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이렇게 또 짚어주신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요거를 또 넘어서서 워낙 또 MZ세대의 그렇죠. 왕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만들었던 생활원전도 그걸 보고는 빈살만 왕세자가 눈이 동그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BTS를 보고 블랙핑크를 보고 이런 빈살만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연이 우리에게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이게 너무 의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중동이 특히 사우디가
우리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거예요. 사우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또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는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7%대까지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파의 성격이 강한 이제 미국 경제에 특히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기준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뭐 블러드 연준 위원으로부터 나와서 이게 이른바 블러드다. 네. 이게 또 블러드라는 게요. 이름에 블러드도 되지만 우리가 이게 발음하기에 따라서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하니까 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환율이. 다시 꿈틀꿈틀거리면 이건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는 CPI 지수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나온 PPI 지수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안정돼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좀 여유를 가질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전히 연준위원들의 사고방식은 아니야. 우리 물가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돼.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돼. 이런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되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 약세고 달러는 강세고 이건 우리에게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에게 이제 호재만 있는 거냐 또 산타랠리를 통해서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정시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도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또 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피봇입니다. 근데 이게 꺾이게 되면은 달러 매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강달러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가 12월에 75BP도 만약에 필요하면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베이비 스텝 0.5%포인트는 빅스텝이죠. 빅스텝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자이언트 스텝도 물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뭐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CPI가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연준 의원들은 경험상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물가를 더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5에서 한 5.25%포인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다. 좀 더 인플레이션을 단단히 잡으려면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버거워지는 일이 되는데 박힌 연은 총재도 그렇고 긴축 지속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제 기준금리가 내년 초 뭐 5% 초반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현행금리에서 뭐 빅스텝 한 두 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또는 자이언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는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우리 정시에는 또 미국 정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보면은 연준 측에서 목표로 하는 게 인플레이션 2%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현실성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잔뜩 기대를 걸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대를 거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차지하면서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공화당 성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이런 정치적 흐름을 보더라도 그래 이제 조금 이 금리 인상을 조정할 때가 됐어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기대치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만을 생각하고
인플레 기준만을 생각하는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건 당신들의 정치적 접근이야. 우리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보질 않아. 이게 재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피벗에 대한 이 가능성과 여지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연준의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이 완화하겠다. 이 금리 강화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인식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단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이제 FOMC 의사록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점도표를 보면 그 점도표의 내용이 여전히 매파적인 성격이 있었구나. 이달 초에 발표됐던 연준 회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아직까지 우리도 그렇고 지금 한은도 지금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금리를 좀 적게 올리려고 그래. 이번 주에 우리가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0.25%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면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은 몰라도 다음 달에는 또 0.5%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금리나 또는 이 산업계에서의 금리나 이런 대출 수요를 보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튀는 정도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후반에 시작이 되니까 그것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숨을 쉴 만한 정도의 뭐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시장에서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예정돼 있는 건 한 0.25예요. 근데 이번 주도 이번 주지만 지금 하는 이창용 총재도 참 신중해요. 이걸 뭐 미국의 연준같이 IMF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다고 봐야죠. 그쵸. 그런데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 발표는 0.25로 가더라도 다음 달에는 이제는 좀 더 거의 이제 가라앉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였고 추세였다면 아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준에서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 강화하는 쪽이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0.25 베이비 스텝이 다시 0.5 빅 스텝이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선행적으로 우리 정시에는 부담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은 총재는 뭐 3.5 정도를 우리의 이제 최종금리로 생각했던 것은 미국이 뭐 4에서 한 5 가까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아주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7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한 5 정도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금금리로 봤어야 뭐 좋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1조든 2조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갖다 맡기면 되는 건데. 그죠. 이걸 대출을 얻어서 지금 변동성 금리로 대출금리를 갚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빚을 영토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미국이 좀 금리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이 수급 자체도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금리 차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네옴 시티는 있잖아요. 네옴 특수는 있으니까 중동 특수와 관련된 주,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난주에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할 때도 좀 주가가 내려간 경우도 있어서 차익 실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1년 또는 3년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은 친환경 수혜주 등에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에도 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수출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 실적을 좀 보죠. 우리는 사실상 수출에 의존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수출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준과 관점을 정하는데 오늘 지표가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23일입니다. 이제 FOMC 11월 회의록이 공개될 여기 어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좀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24일입니다. 목요일인가요? 자, 이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하는 금융검통위가 열리는데 대체로 0.25 정도로 그렇죠. 판단이 돼요. 뭐 갑자기 0.5로 올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우리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뭐냐. 대체적으로 뭐 가전이나 싸게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좀 이제 외출도 가능하니까 뭐 코로나 국면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소비재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일정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